산루이스 포토시의 여러 폭포 중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높이가 무려 105m로 그 크기도 어마어마한데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타물폭포.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도전해봐야겠죠? 근데 차들 되게 많네. 이걸 입고 저희가 오늘 타물폭포라는 데를 가게 됐거든요. 거기는 길이가 폭포 길이가 100m래요. 100m. 차도와 조금 떨어진 강.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물 색깔 봐. 난 강이 저런 물 색깔은 처음 봤어. 무슨 동남아의 그 바다색, 비치색이라고 하죠? 딱 그런 에메랄드 색이 나는데 강이 어쩜 저런 색이 났지? 아름다운 청정지역 탐파온강. 타물폭포를 보기 위해선 강을 거슬러 올라야 하는데요. 손으로 노를 저어가는 나무배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호하려는 멕시칸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저으면서 가야 되나 봐요. 누가 저어주지 않고. 아, 팔 좀 미리 풀어놔야겠네 지금. 큰일 났다. 오, 저 살짝 긴장돼. 아, 와. 근데 좀 죄송하네요. 저 혼자 노를 앉았습니다. 어떡하죠? 아저씨 힘드실 것 같은데. 예. 아, 그러시오. 저 옷 떨어졌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못 알아듣지만 다 통하는 방법은 바디랭귀지. 세뇨르 최고. 감사합니다. 너무 힐링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네요. 와. 깊은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탐파온 강. 마치 파란 이온 음료를 뿌려놓은 것 같죠? 이 강은 석회질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쌓여 이런 옥빛을 띈다고 합니다. 차도 없고 사람도 없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펼쳐지는 타물폭포로 가는 길. 커다란 산골짜기에 저 혼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었습니다. 갈래로 나눠지듯이. 강을 오르다 보면 보이는 작은 폭포수들. 지반이 약해 땅이 무너지면 이렇게 낙수가 생긴다고 합니다. 저분은 뭐 하신 거죠? What are you doing? Fishing? 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렇게 해가지고 낚시하나 봐요. 와, 점점 세지는 물살에 물고기들이 아래로 떠내려오나 봅니다. 낚시 포인트인가 봐요. 지금 좀 더 가면 갈수록 저기 멀리서 물살이 세지는 게 보여요. 보이세요? 그죠? 저기 끝에 코너 쪽에서는 물살이 되게 세지는데 이제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건가요? 와. 가까워지면 노로 저어가기 힘들 만큼 물살이 세집니다. 사람이 직접 내려 배를 끌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배를 밀고 당기고 끌어가며 탐파온 강을 굽이굽이 오릅니다. 대박!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렇게 이렇게 긴 긴 폭포도 처음 봤는데. 보세요, 물살, 물살. 가까이는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폭포는 배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겨울이 들어오는 손을 버티고 있네. 와, 저 폭포에 시원한 바람이 여기까지 가득해서 너무 시원해. 오, 춥다. 시원하다 못해 춥네요. 폭포가 이 하늘색 강을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더 아름다워. 한 시간 반 동안 열심히 노를 저어 도착한 탐을 105m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양의 물줄기들. 멀리서 봐도 폭포수의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깊은 계곡 속에 있어 멕시코 사람들에게도 생소하다는 탐을 사람의 손을 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은 야생의 대자연이 선사하는 감동입니다. 진짜 멋있다. 단체로 오신 분들 같은데 약간 우리 같이 되는 거 맞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Saludos a la hermana República de Corea. La tierra de Corea del Sur. 우리 코리아 맞죠? 알았는데 코리아밖에 없네요. Somos alumnas y alumnos de la Universidad La Salle en Nezahualcóyotl y les abrimos nuestros brazos a Corea. Ahora queremos escuchar unas palabras de nuestra amiga de Corea. You can speak in Corea. Ah,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In Korea. 야, Ya para cerrar. Me acabo de enamorar. Ya para cerrar. 너무 재밌다. 이렇게. Sentados va a ser.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이 너무 좋고. Solo con los brazos y ahí cierras ya la coreografía. Sentados, va. Venga, venga. Uno, dos, tres. Coyotes. Nezahualcóyotl. Kim Hayoung. Hayoung. Yeah, Hayoung. El grito va a ser Hayoung y Manu. Ah, 뭔지. Manu. Hayoung. 아, 저 오늘 여기서 커플 생기 봐요. Dirígela para Corea. Dirígela para Corea. Va. Dirígela. Desde México para Corea, un saludo de mi amiga Hayo y Manu, porque el grito es Hayo, Manu. Manu. Konnichiwa. Watashi no namae wa Manu desu. Japanese. Korean is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마누입니다.
Último abrazo. Rose. 아쉽다. 멕시코에서 내 사랑을 찾은 것 같았는데 이제 헤어져야 되네요 또. 아디오.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게 여행의 묘미 아닐까요?